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요파크 골프입니다. 자, 오늘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일제 공 중에 아식스와 미즈노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. 먼저 왼쪽에 있는 제품은 보시면 저도 일본어를 잘 모르긴 하지만 모델명이 지금 이제 008입니다. 아식스 라보 3283A008이라고 보통 제품명이 나와 있어요. 근데 요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식스 공이 보통 이제 하이파워볼도 있고 뭐 헥사곤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, 아식스가. 근데 이제 제가 보통 활용하는 공은 이렇게 008 제품 하나랑 오른쪽은 제가 뭐 아식스 이도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 친구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. 저는 현재 이 공들을 다 쳐봤고요. 이제 공에 보시면은 뒤쪽에 보면 이렇게 IPJ라는 이 마크가 박혀 있어요. 이 딱따구리 마크는 일본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증표입니다. 그래서 IPJ는 International Park Golf Associ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미즈노 제품 또한 뒤에 이렇게 IPJ가 박혀 있습니다. 현재 일제들은 이렇게 다 인증을 받은 공들이고, 한번 제가 쳤을 때 소감 한번 말씀드리자면, 일단 기본적으로 이 008, 아식스 008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벼워요. 실제로 타격을 했을 때도, 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, 진짜 가벼운 제품이고, 사실 무게도 92g으로 이두 가지 친구들보다 2g 더 가벼운 제품입니다. 근데 이제 이공 같은 경우는 안쪽에 보시면,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가 비어 있어요. 이런 거를 가운데 중빌 공자를 써서 중공볼이라고 하는데, 실제로 타격을 하셨을 때 가벼운 느낌도 있지만 훨씬 맞는 소리가 경쾌해요.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좀 좋은 이유가 뭐냐면, 때렸을 때잘 맞았을 때와 빗 맞았을 때의 소리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현재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도류 같은 경우도 그 위에 업그레이드 나온 버전이고요. 금액대는 거의 동일합니다만, 이 친구는 이제 008보다 무게가 2g 더 증가한 무게 94g이고요. 현재 이 친구도 안에가 어느 정도 비어 있어서 소리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. 네, 뭐 아식스 자체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나왔는데, 제가 느껴지는 거는 그냥 이008 제품에서 무게가 2g 늘어서 약간 더 묵직한 느낌이다라는 느낌 정도예요. 네, 그래서 이제 사실 좀 힘이 부족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92g짜리 008을 쳤을 때 오히려 비거리가 더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이제 그래도 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미즈노 같은 제품 혹시 아니면은 이그 아식스 이도류 제품을 사용을 해보시는 게 비거리에 조금 증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즈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델명이 이제 크로스샷 D라는 제품이고요. 현재 이 공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, 색상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공의 장점은요, 타격을 했었을 때 조금 더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일반 공인구의 무게가 되려면 보통 89g에서 94g 사이가 되어야 공인구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, 근데 이제 크로스샷 D 미즈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94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타격을 했었을 때뭐 공이 보통 이 정도까지 온다. 그러면 이 미즈노 제품 같은 경우는 뒷심이 약간 더 있어서 조금 더 굴러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, 이 공은. 그래서 보통 힘 있으신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남성분들이 주로 애용하시는 공입니다. 네, 그런 부분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을 직접 다 쳐보셔야 돼요. 직접 쳐보시고 본인이 맞는 타입의 공을 딱 구매를 하시고 나서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한번 제가 치는 소리를 드려 볼게요. 자, 소리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기본적인 퍼팅을 했었을 때 소리를 한번 드려볼게요. 네, 아식스 008 제품, 아까 92g으로 가벼운 친구부터 먼저 퍼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. 중공볼이다 보니까는 다른 공들보다 훨씬 더 경쾌한 소리가 들릴 겁니다. 쳐보겠습니다. 네, 되게 경쾌한 소리죠? 자, 그리고 다음은 그 다음 업그레이드 버전인 아식스 이도류 제품입니다. 94g으로 아까 제품보다는 2g 정도 더 무겁습니다. 네.
소리가 조금 경쾌하죠. 아식스 제품들은 상당히 경쾌합니다. 그리고 무게도 94g이지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아요. 자, 다음은 미즈노 크로스샷 D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94g이지만 확실히 때렸을 때더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. 약간 둔탁한 느낌이 들어가죠.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일반 태성의 중공볼, 태성에서도 지금 현재 그 안에가 빈 소리가 나는 공이 나오는데 이 소리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통 중공볼들은 이런 소리가 나요. 자, 다시 한번 아식스 008 소리 들려드려 볼게요. 잘 들어보세요. 자, 확실히 다르죠? 자, 다른 중 무공은 그냥 뭐 94g 일반 공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아까 같은 소리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. 약간 묵직하죠? 보통 공들의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.